지난 11월 16일 상하이 푸단대학교에서 한국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주 상하이 한국문화원은 강연 콘서트와 한식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강연 콘서트는 미래 산업, 창업, 문화 관광 세 가지 주제의 교집합을 가진 연사들의 강연으로 구성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10% 효율을 개선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죠? 자기가 하던 걸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던 걸 더 열심히 하면 10%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보다 10배를 개선해 주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던 걸 더 열심히 해서는 도저히 10배가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작합니다. 즉, 과감한 목표는 창의적인 생각을 유혹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실패는 일종의 경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넘어지기를 무서워하고 실패를 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상황 내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전통 다과인 바람떡 만들기와 떡매치기 체험으로 구성된 한식 문화 체험에는 푸단대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상하이 시민들이 참여하여 한식 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之前去过韩国，一直都不知道这个年糕去怎么做的，没想到还这么的复杂。那做出来这么漂亮的一个这个半月形的这个年糕，非常的开心。感谢韩国文化社，谢谢。今天活动做的那个半月月饼，还是很好看的，而且也挺好吃的。然后它的制作过程也是很好玩的。 이번 행사는 중국 대학생 및 젊은 층에게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